네, 안녕하세요. 착한 PD입니다. 아, 커피숍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독서를 하러 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저는 한쪽에서 이렇게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아, 자, 오늘 제가 읽을 이야기는요. 제목은 알아차림이란 얘기입니다. 알아차림. 우리 알아차림이 너무 중요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카바친 박사는 MBSR이라는 명상법을 만들었다. Mindfulness Based on Stress Reduction. 그 명상 중에 호흡 명상은 편안하게 복식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배의 움직임에 올려두는 것이다. 명상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이리저리 여기저기 방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성질은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다시 배의 움직임에 올려두는 것이다. 지나치게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내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명상의 시작이자 끝이며 메타인지의 뿌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명상을 많이 한 사람들은 혹은 메타인지가 잘 된 사람들은 명상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알아차려보면 어떨까? 네, 저도 MBSR 명상에 대한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 명상도 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기도 하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메타인지, 내 마음, 나 자신을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눈, 내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 뭐 이런 것들 정말 우리 삶에서 기본이 되고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명상 도전해보시고요. 1분을 해도 괜찮아요. 1분을 해도 괜찮고 뭐 한 3분을 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시고요. 그 안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면 그런 걸 알아차리게 되면 나중에 내가 뭐 화가 난다거나 흥분한다거나 아니면 분노한다거나 뭐 자제력을 잃는다거나 절제해야 될 때 그런 걸 좀 놓칠 때 그 마음을 보는 훈련이 돼서 되게 삶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탁한 PD였습니다.